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마지막 날 무대에 서면서 되게 좀 시원섭섭하기도 했고 아쉬운 면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빨리 또 무대에 오르고 싶다라는 그런, 또 지금 한 2주 정도 됐는데 또 이제 다시 또 활동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래도 좀 아무래도 가수 체질인 것 같아요. 무대가 너무 좋고. 예. 첫 번째 질문. 본인의 음악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처음부터 강하게 나갔네요. 네. 네. 무겁네요. 일단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저는 H.O.T 멤버입니다. 보통 하시라 그러죠? 예. 보통 하시라 그런다고요? 오늘 누가 섭외했어요? 네, 일단 저희 멤버들이 워낙 H.O.T 시절 때부터 음악에 대한 그런 열정이 너무너무 강해서 그걸 옆에 사람들 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선의 경쟁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멤버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김인석 씨나 조혜련 선배님이 또 와주셔가지고 분위기 또 좋게 만들어주시고 그래가지고 되게 저는 즐거웠고요. 뭐 여러분들 팬 오신 분들도 뭐 얼굴 표정 보니까 굉장히 즐거워하신 것 같고 나름대로 재미있지 않았나.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노래만 하는 그런 콘서트가 아니라 이렇게 좀 진솔한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런 것들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약간 맞춘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요. 오늘 끝나고 쌈바춤을 시작하겠습니다. 야, 형이야. 애 만났을지 뿐이지, 형이야. 믿어줘. 자, 근데 조혜련 씨가 그 제가 듣기로는 토니 씨하고 굉장히 친분이 많다라는 얘기를 주위에 많이 흘리고 다니신다면서요? 제가 막 흘리고 다니고 왜냐면 저도 토니 씨 팬이에요. 토니 씨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짜증내시더라고요. 그만 보내달라고. 근데 사실 토니 씨하고 방송을 하면 요즘 토니 씨 진짜 웃기죠? 캡처 웃기죠?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개그맨의 피가 흘렀어요? 네,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그 희준이의 좀 그게 씨가 옛날에 참 재밌고 웃겼는데 아무래도 그런 미트를 조금 제가 배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진짜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몸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저희 많은 전문가분들이 같이 상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요. 네네. 그 일본 그 사토 상기하고도 일본 네. 교복 문제 또 원래 또 사회주의가 또 교복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주의 교복 진출 2년차까지만 열심히 고생하면은 좋은 결과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고. 네. 제가 되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한참 H.O.T. 좋아할 때, 그때 그 우상이었던 분이 저희 사장님이셨는데.